아이고. 자, 먼저 정리해. 이어 설 때 담담하게 잘 불렀는데 올라오네. 예, 올라오네요. 아. 듣고 계시겠죠? 자, 최근 돌아가신 외할머니에게 바치는 김광진 씨의 편지를 보여주시고 우리 테이 씨의 무대 함께 하셨습니다. 지금도 좀 가슴이 먹먹하고 아까 이제 테이 선배님께서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을 못 하셨다고 하셨잖아요. 네. 근데 초반에 이제 테이 선배님 노래를 하시는데 그 할머니가 못다한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. 할머니 말 같아. 그리고 그 무반주 때는 또 손자가 이렇게 할머니 이런 나 말하고 싶었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이 무대가 뭔가 손자랑 할머니가 만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더 많이 좀 울컥하더라고요. 여운이 좀 길게 남을 것 같아요. 아, 그렇군요. 또 부르시면서도 이제 또 울컥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눈가도 이렇게 촉촉해지시고 그래서 되게 감동적인 무대였습니다. 특히 무반주로 이렇게 중간에 하실 때 와, 그땐 진짜 좀 머리가 멍해졌습니다.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진짜 울기 직전이었는데 마지막에 꽃가루가 나와가지고 너무 가까이 날리는 거 아닌가? 공감합니다. 들수록 위험한데 약간 이런 순간 잠깐 그 생각을 저만 한 건 아니었군요. 정말 이 부끄러워서 근데 와중에도